오늘은 그 컨테이너 옮기러 갔다가 지게차 빠진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멀찌감치 있는 그 산속 옆에 있는 곳인데요. 원래 지도에 길도 안 나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데가 비포장 길 아닙니까? 전화상으로는 지게차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니까 일단 가서 보기로 한 거거든요. 지금 저 끝에 보이는 콘테이너인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는요. 지금 가는 길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지도상에도. 왼쪽에 있는 콘테이너 아니고 오른쪽 저 끝에 있는 콘테이너예요. 과연 이 콘테이너를 무사히 옮기고 제가 사무실로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지게차가 빠졌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가운데 보이는 콘테이너입니다. 위에 조립식 판넬로 지붕이 되어 있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옮겨야 될 곳이 어딘가 보니까 옮겨야 될 곳이 좀 더 위험하더라고요. 일단 내려서 설명을 듣고 이제 옮겨야 될 곳인데 여기 이제 들어가서 좌측에다 놓을 건데 지금 여기 이제 기둥이 있어요. 양쪽에 파이프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높이 때문에 그 콘테이너 들고 넘길 수가 없어요. 한쪽 기둥을 지금 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먼저 뽑아놓고 콘테이너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기둥과 기둥 사이 폭이 5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무직포를 흙에다 깔아놨잖아요. 저곳은 이제 땅이 약하다는 얘기죠. 저곳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게차를 뜨는 데까지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요거 하차하러 들어가서 놓고 나올 때가 제일 걱정일 것 같습니다. 일단 구사리로 묶어갖고선 파이프를 잡아 뽑습니다. 미끄럽긴 하지만 그냥 빠져나오죠. 이 정도는 파이프를 뽑고 콘테이너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본인 구사리는 본인이 바로바로 챙기셔야 됩니다. 요거 깜빡하고 안 챙기면은 잊어먹고 올 수가 있어요. 구사리 하나 잊어먹으면은 여기서 일한 거 도로함이 다 하게 되죠. 제로로 가게 됩니다. 6만원 받아서 7만원짜리 구사리 사면 만원 손해가 되죠. 구사리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직접 챙겨야 돼요. 누가 챙겨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따 챙긴다고 옆에 놔뒀다가는 바로 잊어먹거든요. 꼭 챙기시고요. 자, 이제 콘테이너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이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뭐 일단은 일을 하는 게 해보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잖아요. 현재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방심을 한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 부분에는 저 이제 무슨 폐기물 쌓였는데 여기가 굉장히 약한 땅이었어요. 이제 들어갈 때 몰랐죠. 꺾어 들어가고 여기서 제가 후진을 조금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전하고 생각하고 많이 했어요. 요게 지금 지금이죠. 빠져버렸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바퀴가 뒷바퀴가 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얕은 거예요. 아까 회전했을 때 뒤로 후진을 조금만 했어야 되는데 방심한 거죠. 또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땅이 더물러져 있는 상태인데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와 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기 위해서 지게발을 높이 들죠. 저 앞에까지 나가기 위해서요.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일단 뒤로 후진을 했다가 앞으로 가보는데 역시나 역부족이네요. 진짜 왔다갔다 해보지만 뭐 아주 푹 빠져버려서 뒷바퀴가 올라오지 못해요. 일단 내려놓고 한 방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푹 파인 데다가 나무도 채워 넣어보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빠지면은 거의 지게차는 자력으로 탈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빨리 포기하고 다른 지게차를 불러든지 다른 걸 생각하는 게 낫지, 자력으로는 정말 힘들답니다. 지게차 한번 빠지면요. 뒤에 뭐 깔만한 거 뭐 단단한 거 없나 지금 찾으러 다니는데 머리 반푼 없지도 있는 일이죠. 그래도 혹시나 빠져나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근데 한 번 발도 못 꽂아보고 빠졌다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요즘에는 그 해빙기 아닙니까? 해빙기에는 이 단단했던 땅이 녹으면서 위에 물기가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땅이 굉장히 잘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빠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요즘에 뭐 콘테이너 옮긴다거나 그러면은 아직 상세히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 현장을 가보는 게 좋아요. 가서 보고, 물론 여기는 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봐서는 안 빠져 보였거든요. 그 지금 빠진 부분이 풀로 좀 쌓여 있어갖고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금 지금 왔다 갔다 후진은 되는데 한번 후진할 때만 점점 깊이 빠지고 있어갖고 이게 이제 필요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윙윙거리고 하면은 미션 펌프 망가집니다. 얼른 포기하고 지게차나 부르는 게 마음 편하죠. 근데 해봤자 지게차만 그냥 자꾸 고생스럽죠. 시간만 잡더라고요. 빨리 지게차 불러갖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지게차한테 불러갖고 그걸 빼내갖고 나와서 다른 일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현장에서 빠지면은 그 이제 지게차 부르신 분들이 대부분 책임을 져주셔야죠. 이 땅이 빠지는 거는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혼자 자력으로 탈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한번 이렇게 빠지면 지게차라는 게 엄청 무겁잖아요. 뭐 자동차처럼 밀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게차 빠지면 지게차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일 빠르죠. 지게차 불러서 빼는 게. 고생은 하더라도 어떻게 빠지더라도 대부분 지게차 오면은 다 빼내긴 합니다. 아주 운이 나쁠 때는 그 지게차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나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지게차를 불러야 됩니다. 이거 힘들게 힘들게 해도 빠지지도 않아요. 지게차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 지금 상황이 뒷바퀴가 반 정도 땅에 파묻혔고 보통 그 밑 하부가 거의 흙에 지금 다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그래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억울해갖고 최대한 지금 한 번에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한 번에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봐야죠. 아, 이 지게차 한번 빠지면은 개고생입니다. 무조건 지게차 빨리 부르는 게 좋아요. 시간 전략, 그리고 힘도 덜 들죠. 이제 이거 주인하고 상의하고 지게차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거기 내려다 보고 삽질도 해보고 하는데 다 삽질입니다. 삽질 해봤자 개고생이고요. 조금 내가 방심만 안 했으면 안 빠졌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후회감도 들긴 드는데 뭐 땅이 비가 와갖고 많이 물렁물렁한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죠. 역시나 뭐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죠. 자, 이제 지게차를 불렀습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자, 금방 나와버리죠. 밀어주니까 모양은 이제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지게차는 미니 5톤 지게차라 그래갖고선 저는 이제 4.5톤 지게차잖아요. 그 차는 5톤을 들 수 있는 지게차예요.
이번에 새로 신차 뽑은 지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영상도 제가 찍긴 찍었는데 너무 정신없이 찍어놔갖고 그 영상을 못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한번 이제 컨테이너를 들어보는데 사실 이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조금 들어있어요. 어차피 5톤이 온 걸 잘한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을 꽂고 들어보는데 좀 묵직하더라고요. 그럼 요걸 옮기는 땅이 약간 비탈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우스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보다는 5톤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5톤으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갈 것인가. 근데 평지에서 이제 이동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이제 옮겨야 될 부분에 땅이 올바른 땅이 아니에요. 땅이 비틀어져 있고 비스듬하고 막 지금 땅도 안 좋고 하니까 5톤 갖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하차를 해서 잠깐 옆에서 내려놓고 5톤 그 지게차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임무교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그 하주분들이 말씀하실 때 사용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조금 들어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보면은 그 지게차로 쓰는 게 무거운 게 들어있어요. 이제 지게차라는 게 컨테이너가 3m, 6m 짜리잖아요. 근데 거기 물건이 넓게 퍼져 있으면은 지게차가 그 지게발에 받는 하중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2톤짜리 컨테이너다 그러면은 더 많은 무게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조금만 있어도 이 4.5톤 가끔 버거울 때도 많습니다. 자, 이제 5톤 지게차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눠갖고선 임무교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적당한 곳에 이제 지게차로 움직여갖고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저는 이제 뒤로 빠져서 방관자의 입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톤짜리가 왔으니까 안전하게 하는 게 맞겠죠? 제가 끝까지 해도 되지만 어차피 이제 5톤짜리가 있으니까 5톤짜리 하는 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4.5톤 지게차나 5톤 지게차나 어째 폭이나 뭐 높이나 넓이나 다 똑같아요. 이제 웨이트 부분이 조금 더 무겁겠죠. 4.5톤보다는 더 들어야 되니까요. 똑같이 생겼는데 힘이 더 세다는 얘기죠. 우리 5톤짜리 지게차는 이제 컨테이너가 이런 컨테이너는 지금 제가 보니까 바닥도 많이 그냥 타가 있어요. 녹슬어갖고 막 다루게 되면은 이제 컨테이너가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이 컨테이너는 배도 불러있고 배가 불러있는 건 뭐냐면은 지게발을 넣는 부분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걸 발을 집어넣었을 때 지게발은 보통 한 2.3m 나오고 컨테이너는 3m 정도 나오니까 그 지게발 끝에 부분이 컨테이너가 쭉 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안에서 보면은 배가 불렀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 번 이동하다 보면은 파손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거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5톤짜리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죠. 4.5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 차는 5톤, 저는 4.5톤. 안에 합판 몇 개랑 무슨 캠핑 장비 같은 거 좀 들었는데 그래도 꽤 묵직하더라고요. 이제 왼쪽이 무겁습니다. 저 짐이 지금 여기서 높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5톤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5톤이 작업을 하고 있죠. 요거 지금 이렇게 옮겨 놓고 이제 다시 또 일로 옮겨 놓으신다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안 가고 바로 5톤을 투입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빠지지만 않았으면은 5톤도 안 불렀고 그럼 제가 이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제가 했겠죠. 4.5톤 가지고요. 5톤도 제가 저 뒤에 가서 이제 신호 봐주고 있었는데 5톤도 뒷바퀴가 약간 들썩들썩해요. 땅이 안 좋기 때문이겠죠.
지금 작업하는 것도 땅이 그렇게 단단한 땅이 아니라서 이 지게차가 세밀하게 작업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게차 무조건 단단한 땅이 최고죠. 자, 이제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자리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봐주고요. 자, 이제 제가 자리 이동을 하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조금 잘 보이는 곳 가서 관망을 해야 되겠죠. 이 콘테이너 하나 옮기는데 지게차 두 대씩이나 와야 되고, 이거 참, 이거 운반비 12만원 주고, 뭐 또 다음에 또 옮기려면 또 6만원 들어갈 거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자, 이제 5톤 지게차가 저기서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저 땅이 지금 단단한 땅이 아니에요. 비만 안 오고 날씨가 좀 건조했으면은, 땅도 건조하면 괜찮을 텐데 지금 땅이 다 젖어 있어갖고 혹시 빠지면 제가 또 끈집어주면 되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지게차 두 대 불러놓고 작업을 하니까 뭐 빠질 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아요. 지금 이제 콘테이너 밑에 받침대를 받쳐주고 있죠. 나중에 다시 옮겨가야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놓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지게차 빠져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빠집니다. 잘못하면 밭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이제 안 빠졌죠. 이제 지게차가 안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4.5톤하고 5톤하고 저거는 이제 새 차라서 아주 부럽습니다. 제가 차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그 미니 5톤 차는 다른 데 일하러 가야 된다 그래갖고 먼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산 받고 다시 사무실을 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게차 요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대 요금을 받아야지만 뭐 저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저 여태까지 시간 가고 있었는데 지게차 한 대 요금만 받아서 저 차에게 요금 주고 저는 그냥 올 순 없잖아요. 제가 뭐 일부러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것도 아니고 땅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뭐 다음에 옮길 때는 한 대면 충분하겠죠. 그때도 또 지게차 빠지면 물론 똑같은 일이 발생되겠지만요. 조심해서 하겠죠. 뭐 한번 빠졌으니까. 어쨌든 지게차 빠진 것 치고는 그래도 편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불행 중 다행. 요즘 땅이 항상 어디가나 다 이래요. 땅이. 밭이나 이런 데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지게차 빠져서 고생은 안 했지만 그럼 어떻게 보면 고생이죠. 시간 잡혀서 있었으니까. 이게 잠 빠지는 게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